대청댐 근처에 있는 현암사에 일출 보러 왔습니다. 안개는 안필것 같은데요. 너무 어두워서 이따 내려오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지금 불이 켜 있는 곳이 대청댐이고요. 지금 구름도 없고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. 하늘에 별도 좀 많이 보이고요. 잘안 보이지만 여기 계단을 따라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절이 나옵니다. 대청댐이 아까보다 좀더잘 보이는 것 같죠? 지금 5시 50분 정도 됐고요. 일출이 오늘 6시 35분으로 돼 있더라고요. 여기가 조금 늦게 떠요.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서 조용히 해야 돼요. 아, 숨차. 일단 지금 현재 구름은 안 보이는데 멋진 일출이 나올지 모르겠네요. 여기서 빨리 내려가면은 일출을 한번더볼수 있어요. 저 밑에 대청댐 보이는 전망대가 있는데 운이 좋으면 한번더 봅니다. 얼른 내려가 볼게요. 대청댐 보이고요. 철계단 좀 올라가고 산길 좀 올라가면은 절이 있어요. 여기 전망대 쪽에는 아직 해가 안 떴어요. 조금 있으면은 일출을 한번더볼수 있습니다.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 데예요. 이쪽에 물안개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은 이제 좀잘 보이는데요. 철계단 올라가서 좀 올라가면은 산길이 있어요. 조금만 올라가면은 절이 있습니다. 대청댐이고요. 해는 거의 다 떴죠? 이제 저 로아스길로 가보겠습니다. 현암사 앞에 주차장이 작게 있긴 하지만 이쪽에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대청댐 아래에 있는 로아스길에 왔습니다. 사계절 언제나 멋진 곳이에요. 산책로도 잘돼 있고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. 새 많이 날아가고 있네요. 로아스길에 오면 항상 여기까지는 오는데요. 예전만 못해요, 경치가.
지금 오늘은 또 물이 너무 많이 있어 갖고. 예전에는 여기가 진짜 더 훨씬 더 멋있었는데요. 지금은 나무가 거의 다 죽어갖고 잎이 없어서 많이 초라해졌어요. 현암사에 들려서 일출을 한번 보시고요. 바로 밑에 있는 공원이니까요. 한번 들려보시면 괜찮아요.